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궁금합니다. 예전에 그 가수 하수빈 씨가 생각나기도 하고요. 그렇죠. 예. 멀리서 보고, 오, 닮았어. 오, 실력자라면 실력자 드라마 음악 감독님이시고요. 음치라면 강원민방 FM 음치 DJ입니다. 어? 어? 자, 김경우 씨 어느 쪽에 더 가까울까요? 야, 이거는 두 개 다 잘 모르겠죠. 두 개 다 전혀 예상을 야. 하지 못했던 현실성 있다. 직업인데. 일단 방송계에 계신 분은 맞다. 그렇죠. 맞네요. 어디선가 어쿠스틱 기타를 하나 탁 메고 네.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노래를 부를 거를 상상을 했었거든요. 아. 눈빛도 되게 진지하시고.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? 약간 근데 헤어스타일이 김경호 씨랑 좀 많이 비슷하시네요. 같은 미용실 앞머리도 있으시고. 네. 예. 어머. 어머. 센스가 있어. 네. 이 예능에 처음 나와서 예. 저런 어떤 센스를 부린다는 여유가 건 있으세요. DJ예요. 무조건 DJ입니다. 이게 룩은 좀 청순하게 입으셨잖아요. 그렇죠. 네. 근데 저분의 이목구비를 계속 보고 있으면 약간의 네. 뭔가 포스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누구 밑에서 일할 사람 같지 않고 본인이 이렇게 약간 진두지휘할 것 같은. 장도현 씨가 잘못 봤어요. 왜죠? 잘못 봤어요? 네. 저 포스가 어떤 포스냐면 본인이 음치인 줄 모르는 음치예요. 정말 자기가 노래를 잘한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부르실 거예요. 아, 제가 아는 사람 그런 사람 믿고 쓰거든요. 괜히 인상 포인트. 와, 진짜야 진짜. 실력자야? 실력자가 얼마나 멋있을까? 아까 그 목소리가. 실력자라면 드라마 음악 감독님이시고요. 어? 음치라면 음치 DJ입니다. 헤어스타일이 김경호 씨랑 좀 많이 비슷하시네요. 저런 어떤 센스를 부린다는 건 DJ예요. 외국분이야? 확신이 확 쏘는데 가짜다. 음치일 것이다. 죄송합니다. 아까 제가 잠깐 음치라고. 아 진짜 네? 두 분이 경쟁이에요 오늘. 네. 초질관입니다. 초질관. 이번 음치시고요.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뮤지션 분들이세요. 아, 그럼 맨날 씨 돈이 많은가 보구만. 가짜인데. 감독이자 싱어송라이터 선비라고 합니다. 아~ 목소리가 너무 개성이 있으셔가지고 저희가 어제 좀
들어봤나요, 소리를? 아, 들어봤던 그래요? 목소리 같기도 하고. 어, 글쎄요, 제가 드라마 OST도 불렀었거든요. 아, 네, 네. 좀 불러주시면 안 돼요? 한 소절 살짝. 김상욱 씨가 네. 신청해 주셨으니까 김상욱 씨를 보고. 아이콘택을. 아, 이럴 거면 내가 신청했지. 네. I think I love you so. I think I love you so. I think I love you. Baby, I love you, my boy. 와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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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우리 김경호 씨 어땠어요? 네. 노래 들은 소감 정말 소름이 소름이 이렇게 돋을 수가. 진짜로요. 평소에 말씀하시는 것도 사람을 이렇게 녹여버리는 아, 구름 위에 구름 위에 있는 목 느낌이에요. 김경호 씨 감사합니다. 그말 한마디 하는데 지금 밤 12시 같아요. 네. 라디오 듣는 거 같아요. 잘 자요 한번 해주실까요? 잘 자요? 아, 잘 자요. 자요. 오늘 밤 잘 자요. 아! 잘 잤어요. 잠이 필요한다. 잘 잤다. 잘 잤다.